김태와 최상렬이 함께하는 자질구레한 토크쇼 줄여서 조지자 쇼. 오늘은 조지자 쇼 스페셜 특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시간을 꽉 채워서 함께할 건데요. 우선 고정 게스트 최다 출연 게스트 먼저 불러보죠. 좋은 날의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네. 일단은 뭐 먼저 홍보할 게 있죠. 네. 네네. 지금 제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은 제 얼굴 옆에 뭐가 있는지 보이실 텐데요. 오늘도 어제처럼 조지자 쇼에서 문자 읽힌 모든 분들께 가습기도 되고 휴대폰 무선 충전까지 되는 뜨상 한정판 굿즈 가습기 겸 무선 충전기 선물로 드릴 겁니다. 오늘은 한 시간 내내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나오신 분이요. 넷플릭스 때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형님이거든요. 야, 옛날에는 요거 챙겨봐서 알죠. 네, 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옛날에는 이 형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 중식 대가시죠. 네네. 중식 대가시인데 저는 네네. 중식 대인배로 표현하겠습니다. 오우야. 왜요? 왜 중식 대인배? 아, 좀 햇살 같은 분이시고요. 네네. 이 흑백요리사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얼마나 후배들을 챙기고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신지 그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예. 네. 쉽게 얘기해서 배로 따지면 항공모함이죠. 아, 그렇죠. 많은 그렇죠. 후배들을 싣고 다니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정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예. 제대로 한번 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중식 요리 경력만 무려 50년. 한국 요리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국 요리사들에게 존경받고 계신 분인데요. 세계 중국 요리협회 부회장, 한국 중식연맹 회장, 중식의 대가 여경래 셰프님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경래입니다. 너무 과하게 칭찬해 주셔서. 저는 형님하고 예전서부터 예, 인연이 있었고 근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 네. 그나저나 용화는 그냥 그대로세요. 예. 마음 씀씀이가 비단이라서 얼굴도 비단인가 봐요. 모르겠어요. 그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아, 왜요? 예예. 예. 네,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힘이 근데 이거는 솔직히 형님 솔직한 표현이고 왜 배기량이 예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공력으로 가시는 건데 중식 요리 경력만 50년이에요. 와. 그럼 그 전에 딴 것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일편단심 여태까지 했죠. 처음서부터 네, 그냥 중식이에요. 네, 중식을 하게 된 것도 어쨌든 우연하게 하긴 했지만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학교를 보내기에는 우리는 가난하니까 어머니가 네네. 가난하니까 넌 가서 기술을 배우라 하게 된 것이 그때 어저께 같은데 벌써 50년 세월이 흘렀다니까 저도 깜짝 놀라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그 길을 이제 알려주신 건데 원래 그러면 태어나신 곳은 어디세요? 아, 경기도 수원 출신입니다. 아, 수원이에요? 아, 상렬씨는 인천이셨죠? 네네. 저는 수원입니다. 원래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느낌 자체가 아유, 어머니는 고향이 또 인천이시라고요. 가봐 가봐 이때니까 뭔가 있다니까. 중식은 인천이죠. 예. 아, 문자 왔습니다. 김태범님이 차렷 여 경례? 귀엽다. 두 개 보내드릴게요. 아 진짜 두 개 보내드릴게요. 센스가 넘치시는데요. 예, 예. 이효령님은 헉 여경래 셰프님이라니 오늘 저녁은 무조건 중식입니다 하셨어요. 아 근데 지금 진짜. 이제 저녁이 이제 무조건 중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형님 말 나온 김에 저녁에 뭐 중식 이제 심플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원픽 해주신다면 뭐. 짬뽕이 좋지 않을까 생각. 짬뽕. 왜냐면 뭐 저녁에 끝나고 나면 소주라도 한 잔 먹을 땐 또 안주. 완전 좋죠, 안주. 진짜. 국물 요리에다가 탁 먹으면. 세주, 세주. 아니, 제가 세주. 그 여경래 셰프님 인스타 들어가 봤거든요. 인별그램. 근데 거기에 짜장면 드시는 영상 보고 지금 너무 배고파졌잖아요. 간이에요, 아니면 그냥 짜장이에요? 그냥 짜장이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예. 네네. 자, 50년 중식의 대가 여경래 셰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화제가 된 뜨거웠던 장면. 들으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세요. 해결하고 싶은 셰프님은 좀 한수 배우고 싶은 존경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더 보러 가겠다. 여기 휴게소 보러 가겠다. 더 보러 가겠다. 여기 휴게소 프린 보러 가야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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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에요. 누구나 다 대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선배님으로서의 리스펙이 있어서 거의 무조건 1등이겠죠. 정식 대가시고 존경스러우신 분인데 이기려고 지금 도전장을 낸 거잖아요. 근데 내 칼은 녹슬지 않았다 그 생각을 생기긴 했죠.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오! 야. 오! 진짜. 야, 하늘 쏘 터질 뻔했어. 너무 와. 멋있다. 내 칼은 녹슬지 않았다. 야. 그리고 여기 후배님들이 우리도 네. 왜냐면 방송 30년 넘게 해서 알잖아요. 존경한다. 팬이다. 이게 진짜요. 진짜 단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셰프님이 요리 서바이벌에 출연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심사위원으로 주로 나가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흑백요리사에서는 그냥 한 명의 또 도전자로 참가를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냥 또 제작진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아, 이분들이 아직은 내가 써먹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구나. 그 약간 마음속에 그런 동력 같은 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아하. 또 젊었을 때는 그 요리대회 같은 데를 많이 참가를 했었었는데 그때 일어나는 그런 심리 중에 하나가 이걸 통해서 뭔가 더 동기부여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옛날에 그런 추억이나 그러한 것들 또 이렇게 꺼내놓으면 열정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의 저도 한 10년 정도 음식을 거의 안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걸 또 다시 열정을 불질러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나이 때도 젊은 셰프들한테도 뭔가 그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적이라 생각해서 약간 그런 느낌도 좀 갖고 있었죠. 형님도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10년 동안 이제 요리를 안 하셨는데 심장에다가 다시 한번 웍질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의 예, 귀감을 받고 근데 워낙 이 대가니까 야 경례야 너가 거기 뭐 굳이 뭐 하러 나가냐 뭐 이런 혹시 민원은 안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예. 그거는 왜냐면 다 이렇게 보안 뭐 협정인가 뭐 그 아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얘기를 안 했고요. 아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혼자 시끄리.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은 뭐 자기가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할 사운드는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니까 일일이 여기저기다 떠올리는 그 자체도 너무 웃기네. 자기의 겸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니까. 아니 근데 형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이미 챔피언 벨트를 감았는데 굳이 다시 그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3자가 생각하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을 뭐 내가 대가니까 내가 뭐 짱이니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고요. 원래 젊었을 때부터 이런 일을 할 때부터 저런 저 스스로의 열정을 많이 태우고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제작진이 왔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아 옛날 생각이 난다. 뭔가 다시 한번 불질러 볼까? 해보고 그런 싶다. 생각들이 드는 거죠. 네. 흑백요리사에 나온 진짜 수많은 중식 요리사들이 여경래 셰프님과 도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후배 요리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 뭐 이 옛날 시대하고 저희들 시대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사고방식이 틀리지 않을까? 그런 개념 배우는 다르죠. 것들 예예 예, 다르죠. 그런 네. 젊은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나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들도 보고 느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을 제가 제일 싫어하니까 네네. 시대 흐름에 저도 같이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 어차피 같이 그 백인의 셰프가 나와서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 뭔가 저도 얻어짐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로 했습니다. 그러면 형님이 이제 라떼는 말이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딴 게 아니고 그러면 형님 라떼하고 지금 젊은 라떼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심플하게. 일단 근무 조건이나 그런 네. 것들이 완전히 틀려. 그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쉬었으니까. 그다음에 아침 9시 출근하고 뭐 저녁 10시에 끝나고 그랬으니까 네. 옛날에 진짜 다 그랬고요. 집에 한번 가려고도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다니니까 거기 가려면 전철역까지 가는 것도 시간 걸리고 또 걸어가야죠. 그렇죠. 걸어가는 거죠 뭐 거의. 그렇죠. 옛날에는 예.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이게 지금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세상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버스를 타면 그 비포장도도 도로도 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아. 가면 보통 1시 새벽 1시 이렇게 도착하고 아침에 아. 또 나오려면 쉽지 않으니까 저렇게 그 요리하는 야. 형님들이 그 주방 안에서 네. 뭐 이렇게 배불리 먹을 것 같지만 맞아. 정녕 본인들은 배를 또 골아요. 아, 진짜요? 못 먹어요. 제대로 먹질 못해요. 그 짜장면 한 입 하면 안 되나? 아니 못 먹는다니까. 어, 그렇구나. 예, 예. 그리고 그때는 수타니까 지금의 기계 놀면 쭉 국수가 나오지만 수타 자기 하지 않으면 못 먹죠. 대박. 아, 그렇군요. 흑백요리사에서 철가방 셰프님이 도전했잖아요. 한참 후배인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철가방 시절이 있었다. 형님 때는 들었죠. 어, 예. 그러면서 도전을 받아주셨어요. 철가방 시절이 진짜 로 있으셨어요? 아 그렇죠. 저는 철가방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철가방 시절이라는 게 배달도 하고 이런 처음에 거 입문하게 되면 철가방을 많이 들게 그렇지, 됩니다. 그렇지. 아~ 배달 위주고 형님 그때는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텝으로 거기까지 상렬이네 아, 집까지 배달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면 또 불었다고 뭐라 그러죠. 아이고. 그러니까 소림사 가게 되면 처음에 무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 길러오는 걸 심해내는 것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형님 그 쇠덩어리 가방을 한 몇 년 하신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 한 1, 2년 정도 하지 않았어요. 오, 그러면 생각. 짧으셨다. 아 그래요? 짧으신 거야. 우리도 홍합 닦고 이런 거 해봐가지고 알거든. 알바해봐서 알아요. 예예. 예. 아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사람은 살면서 항상 실패를 거듭하고 거듭해서 뭔가 향상을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말 한 그 말 저기를 그대로 다 저기 했는데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 그런 개념은 항상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애드립으로 이제 말씀하셨지만 항상 이 마음속에 예, 있으신 그런, 얘기니까. 그런 개념 갖고 있고요. 저처럼 젊은 뭐 그렇게 젊진 않지만 젊은 사람들이 중년한테 예, 예. 들었을 때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중식만 50년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예요? 뭐 음식을 네, 중식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장가도 가고 또 집도 사고 막 그랬었을 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그런 보람이라는 건 좀 소소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러한 것들 일상 속에서 조금씩 다가오는 그 성취감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것들. 근데 우리 여시프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장가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 사랑이 어렵습니까? 중식이 어렵습니다. 사랑이 어렵냐고요? 저는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은 안 해봐서 잘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선을 보고 두 시간 만에 가서 약혼 사진 찍고 여태까지 36년 살았으니까. 사랑이잖아요. 36년 네, 네. 사는 게 사랑이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네, 빨리 그렇다고 해주세요. 사랑도 중식처럼 요리를 합니까? 아, 중식은 어쨌든 간에 제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고 그 또 거기에 아, 사실 그것도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기였었는데 중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옛날에 잘못하면 불량 청소년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높았거든요. 아, 어떤 얘기인 줄 알아요. 네, 근데 예. 제가 진짜 기술자님들을 보게 돼가지고 사모님들을 만나게 돼갖고 거기에 정진을 하게 된 계기가 돼서 그 나이가 먹고 동생하고도 제 동생도 조리사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좋은 스승이나 사부님들이나 그런 선배님들 만났기 때문에 외도를 안 하고 그 거기에만 정진하게 된 그것도 운이 되기도 좋은 거지 않나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사실 저한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승님을 진짜 여경래 형님이 진짜 잘 만나셨구나. 근데 또 그 스승님도 이 제자들을 들인 이유가 있어요. 네. 아, 쟨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내 학도가 되겠다라고 이제 보신 거죠. 형님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 어려워. 어떤 이 대답이 나올지 어떤 수타가 나올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데 여경래 형님한테 중식이란 이거는 저 평생 이것만 했으니까 중식은 나의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life. 생각합니다. It's my life. 내 인생이야 중식은. It's my life. 자자자자자. 네. 자자자.
자자. 너무 감동스러워. 식초 뿌리지 말고요. 예예. 예. 아, 그리고 또 예.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네. 여경래 셰프님의 10년 된 수제자 중식 여신 박은영 셰프님도 흑백 요리사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셰프님과의 케미가 정말 좋았어요. 평소에도 많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셰프님이 그 제자가 요리하는 걸 정말 그 위에서 걱정스러운 야,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제자밖에 모르는 바보라는 별명도 붙여줬습니다. 아, 이럴 수밖에 없어. 아, 그 당시에 그 요리하는 거 지켜볼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 사실 뭐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긴 했지만 이게 역시 이 방송은 편집이 역시 아. 뭔가를 그때는 1월 달이었고 그 한 10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위에 있으면 되게 춥거든요. 잘 안 보이고 네. 딴 데 가기도 싫고 이렇게 막 팔짱 끼고 있어서 아 그걸 딱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야 진짜 교묘하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그럼요. 아, 저걸 또 저렇게 표현을 해주시나. 아니, 그 마음이 있으니까 형님이 이제 담아져진 거고 저도 이제 그 아직까지 이제 첫 회부터 이제 몰아보려고 아직까지는 못 봤지만 거기 그 관계자들이 예전서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원본을 보고 이건 상황 끝났다. 아~ 원본을 보고 이건 상황 끝났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열렬히들 50년 중식 대가 거인 여경래 셰프님 형님에게 궁금한 질문 보내주십시오.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관련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흑백 요리사에서 여경래 셰프님이 대결 요리를 할 때 썼던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식 장의 한 종류입니다. 마파두부에 쓰이는 재료라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대두와 누에콩을 섞어서 발효시키고 소금과 향신료를 섞어서 맛을 낸 이 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두반장, 2번 줄반장. 아, 요거 이 밥도 참 맛있는데. 인천에 잘하는 데 있는데. 아이고. 아유, 정말 맛있지. 근데 요런 밥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잡채밥이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짜장면도 그렇고 안 하는 음식들이 꽤 많아졌어요, 큰형님. 정말로 많이 줄었어요. 이 중식 메뉴가 음밥이 안 하는데 많아요. 아, 그렇군요. 잡채밥 안 하는데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메뉴가 많았다면 유산슬밥 이런 게 없어지는 거야. 형님의 제일 잘하는 그 뭐 밥, 면 뭐 다 토탈해 가지고 아, 여경래 요 푸드는 참 먹을 만하다. 어우, 궁금해. 형님 개인적으로 내가 먹어도 너무 맛있다. 보통 뭐 짬뽕을 위주로 많이 하고요. 짬뽕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해물이나 고기, 야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한 것들을 계속 우려내갖고 해야지 그 안에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진수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네네. 그래서 딱 먹었을 때 야 한국에 쓰면 쓸 수 있는 표현 뜨거운 걸 마셨을 때 시원하다라는 아. 말을 그렇게 해서 나는 거거든요. 야. 어우 시원하다. 이거 요즘에 못 들어봤어. 예. 아, 셰프님이 해주신 짬뽕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오세요. 너무 아니, 배고파. 그러면 이제 좋은 날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러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어우 시원하다 이 정도 되려면 그 한 어느 정도에 우려내야 돼요? 뭐 넣고? 뭐 채소는 뭐 양파나 배추 같은 거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요새 배추는 사실 그 약간 날씨가 추워지면 제일 좋군요. 김장도 그렇죠. 그때 하니까 네네. 배추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해물은 뭐 오징어 같은 거 좀 흔하게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좀 비쌀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새우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고기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요? 뭐요? 어떤 고기? 뭔 고기? 살고기. 그러니까 돼지요, 소요? 아, 돼지고기, 소기 다 됩니다. 그래서 야. 예. 고기, 그다음에 해산물, 채소 이러한 것들 넣고 고춧가루는 고운 거 넣어갖고 달달 볶는데 시간상으로보다는 약간 볶다가 살을 물을 이제 짬뽕이 한 그릇이라면 그걸 네네. 감안하고 3분의 1 정도 넣어가지고 네. 끓이면 이 재료들이 막 우러나잖아요. 네. 물을 넣어요. 물을 넣고 네, 물을 끓여요. 넣고 끓이다면 우러나면은 약간 진국처럼 되면 또 두 번째 물을 넣어요. 한 번 더. 한 번에 그 한 번에 짬뽕을 먹어봐야겠다. 예, 그 좋습니다. 그 암 저기 저희들 유튜브 하는데 그 안에도 나오긴 하는데 그 세 번에 나눠서 하게 되면 이게 우러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소금 약간 싱겁게 하는 게 더 좋고요. 싱겁게 하는 게 더 깊은 맛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히려요? 살짝 한 꼬집 정도. 네. 그거는 이제 자기 입맛에 맞추면 되고요. 네. 네네. 그래서 요새 이제 굴소스라는 것도 조금 넣으셔도 되고 굴소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딱 우러나면 딱 드셨을 때 그 느낌이
좀 분명히 틀릴 겁니다. 그 유튜브 이름이 여간해인가요? 네, 제가 여씨궁 우리 네. 그 제자가 또 여성 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여, 야 이걸로 하면 어때? 그래 조리 오케이 해갖고 여관으로 가는 거. 여관에 거기 가면 좋네. 이 짬뽕 레시피를 네, 짬뽕 짜장 아주 그 원래 저는 고급 요리하는 사람인데 네. 고급 요리하면 유튜브에 사람들이 안 본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일 쉬운 거 볶음밥이나 맞아, 짬뽕 맞아. 막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예. 요새 한 거의 30만 원 아직 안 돼도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요즘에 1인 가족이 많으니까 네. 예. 아까 퀴즈 드렸었는데요. 정답 보내실 곳 샵 103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정답 맞춰주신 몇 분 뽑아서 뜨상 제작 한정판 굿즈 가습기 겸 고속 무선 충전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재범 비상 듣고 올게요. 나는 상렬 꿈을 꾸는 상렬 라디오에서 무엇이든 매일 4시 신이 나는데요 뜨영 만난 순간 모두 해결되는 거야 상렬이 형 내 얘기도 들어줘 지상렬이 함께하는 자질구레한 토크쇼 줄여서 저지자쇼 저지자쇼 오늘은요 스페셜 데이 스페셜로 한 시간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좋은 날에 나와서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50년 중식 대가 거인 여경래 셰프 형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왔어요? 김병희 님이 여경래 셰프님 아내한테 음식도 해주시나요? 주로 어떤 음식을 해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선 봐서 2시간 만에 잔치국수 하셨다고 수타 하셨다고. 어떤 음식 네. 주로 해주세요? 네, 잘 안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먹고 싶으면 그냥 가게에 와서 먹기도 하고요. 아. 또 한 가지 웃긴 거는 이제 저도 그럼 또 차를 운전하고 와야 되니까 네. 가게가 그럴 경우는 이제 저도 귀찮으니까 역시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야, 짜장면 시켜 먹자. 그래서 짜장면이나 짬뽕 저희들로 배달 시켜 먹기도 합니다. 동네 형님. 동네 그 우와. 상가에 이런 데가 맛있죠. 네, 그렇죠. 거기 그 공력 있는 형님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요. 그 내가 만약에 내 남편이 요리사야 이러면 요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집에서. 그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고. 다른 거지. 그럼. 그래서 옛날에 노산 씨가 이제 같이 방송을 했는데 아우 사모님들은 가족들은 대도 좋으시겠네 맨날 맛있는 거 해주시고 그 임우성 씨도 대도 좋으시겠네 집에서 가수시니까 맨날 노래 해주시고 그런 개념이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저 개그맨들이 예를 들어서 네. 남편이 개그맨이라서 되게 좋겠어요. 예. 맨날 웃을 일밖에 없겠네. 라고 하는데 안 그렇거든. 밖에서 질문 왔습니다. 셰프님 단골 중국집이 있으십니까? 네. 식구들이 시키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네. 야 거기 있잖아 그러면 이제 시키는 거죠. 형님 우리가 저 군만두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핸드메이드 이 군만두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시키는 건 이제 서비스로 이제 납작만두 비슷하게 오는데 네, 네. 그것도 맛있죠. 안에 면 별로 없고.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은근하게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게 왜냐면 손맛이거든. 형님 이거는 제가 그냥 주관적인 생각인데 어디 음식점을 갔을 때 형님 한식집 갔을 때는 김치 맛있으면 거기는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중국집 갔을 때 단무지가 맛없으면 이 집은 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단무지가 맛있고 양파가 잔뜩 화가 나 있으면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뭐 저도 식당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집은 단무지가 없다 보니까 저도 단무지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네. 그 중국집 가서 저는 보통 짬뽕을 많이 시켜 먹긴 해요. 이상하게 짜장면은 잘 안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네네. 짬뽕만 시키면 짬뽕이 맛있으면 다른 음식도 맛있겠다는 그런 공식을 저는 그냥 혼자 갖고 있어요. 나만의 스타일. 짬뽕이 맛있으면 저는 단무지. 좋은 날에는 뭐가 맛있으면 그 중국집은 맛있다. 전 그런 거 다 안 믿어요.
예, 그냥. 뭘 안 믿어? 그럼 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시킨 요리가 맛있으면 맛있죠. 뭐 단무지 이런 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뭐 기계야? 뭐 그릴 그러 왔어요? 아니, 짜장면 시켰으면 짜장면이 맛있으면 맛있고. 네네. 그렇죠. 자, 이쯤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최대 난제,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을 밸런스 게임으로 해볼 건데요. 중식 대가 여경래 셰프님이 과연 어떤 답을 주실지 질문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아주 전문입니다. 답을 피곤하게 하는 거. 답을 제대로 예. 못하면 잡혀가나요? 아, 안 그런 돼요. 거 없습니다. 하나 고르셔야 예, 되고 예. 밸런스 게임 해보셨죠? 뭐 하여튼 해보죠 뭐. 뭐 지상열 좋은 날에 하나 둘 셋. 지상열. 그렇죠. 아, 예. 마음에 상큼. 자,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조식해 주세요. 짜장 대 짬뽕 하나 둘 셋. 오. 그렇지, 이건 아까 나왔지. 탕수육 대 유린기. 부먹. 잠깐만. 탕수육 대 유린기. 나 이거.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부먹 찍먹. 부먹. 부먹. 원래 부먹 찍먹이 아니라 우리는 복먹이거든요. 복먹. 이따 내가 들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그게 없어가지고. 네네. 네네. 돼지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나도. 엄마 대 아빠.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 여기까지입니다. 네네네. 중간에 제가 살짝 변형 기출을 했거든요. 기출 네네. 변형을.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고 여기만 보다 보니까 엉뚱한. 일단은 뭐 짬뽕은 이미 다 정리가 됐고요. 그렇죠. 짬뽕 좋아하시니까. 일단은 탕수육은 부먹 아니면 찍먹. 그런데 형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복먹. 원래 정석은 복먹이고요. 네네. 이제 배달 문화 때문에 이제 찍먹 부먹이 생긴 거고 왜냐면 그 복먹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튀김을 따로 하고 소스를 따로 갖고 와서 붓는 이유 중에는 이게 미리 부어버리면 이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코스트 관리 때문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형님. 이제 숨이 죽는다고 네, 하죠. 숨이 죽는죠. 네네. 그 안성재 셰프님도 어떤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부먹 찍먹 했는데 부먹이라고 찍먹이라고 하셔서 난리가 났거든요. 찍먹이라고 하셔서 그런데 부먹이라고 하시니까 보통 예전 분들은 다 부먹이죠. 부먹이 맛있죠. 그래요? 네. 왜냐면 네. 식구들끼리 아밀라제 섞어주면서 먹어야지 맛있거든요. 그 맛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뭐 확실히 50년 중식 대가가 네. 뭐 부먹이라고 하니까 부먹이 맞는 걸로. 네네. 맞진 않고요. 그건 개인 취향이지 뭐. 네네네. 복먹은 뭐예요? 이게 전 잘 몰라가지고. 소스를 만들고 같이 고기 튀긴 걸 버무리는 거죠, 복먹. 딱 거기 웍에서 이렇게 볶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죠. 네, 보통 이제 네. 저희들은 호텔이다 보니까 음식을 다 그렇게 만들고요. 가끔가다 손님들이 소스 따로 해달면 우리는 소 따로인데 소스 따로 소 따. 그러면 소스 따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중국 차이나타운이 있으니까 거기 친구들도 되게 많이 꼬여 했는데 저희는 저도 상렬이 처음에 부먹 찍먹이 나서 이게 뭐라 그러는 거야? 그 개념이 뭔지 몰랐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부먹 찍먹은 없는 거예요. 새로 만든 거야. 한국만 있는 거죠. 원래는 그냥 거기 안에서 다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찍먹 팔아서 계속 찍먹으로 가겠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중에 돼지고기를 고르셨는데 그 이유는요? 뭐 경제적이기도 하고 돼지고기로 뭐 일단 삼겹살도 좋아하기도 하고 돼지고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소고기는 또 잘못 음식을 조리했는데 뭐 그랬을 때는 지금 즐길 수 있잖아요. 맞아. 소고기용 뭐 튀겼을 때 좋기는 한데 너무 조금 더 가열이 되면 이제 좀 찔려요. 찔려, 긁혀. 근데 돼지는 좀 그런 게 좀 덜하죠. 돼지 맛있어. 맛있어. 네네. 맛있어. 문자 왔습니다. 9400님이 예전에 SBS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국 중식 요리사분들은 크게 4대문파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무협지의 세계 같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하셨어요. 네네. 어떻게 돼 있죠? 이거는 뭐 사실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협지처럼 보이고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해갖고 4대문파라고 이제 줬는데요.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여기 나열된 뭐 식당들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옛날에 방송하고 나는 선배님이 야 그럼 나는 뭐냐 그런 분들 많기 때문에 사실 너무 이제 흥미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 띠를 이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럼 뭐 지상열파 네. 무슨 파 그럼 다른 개그맨들은 그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아 어떤 얘긴 줄 알겠다. 예 그런 거죠. 예예 좋은 날에 여경래 셰프님이 홍보석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화려함을 추구한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스타일의 요리인가요? 아 예 음식을 만들어도 그냥 우리 선배님이나 사모님들 음식 만들 때는 네.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 그 옆에 하여튼 뭐 꽃을 놓든지 아니면 아주 이 담기를 뭐 음식을 그냥 담는 것이 아니라 봉황식 봉황처럼 담든지 막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내공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도 이제 처음에 음식을 관심 가졌었을 때 이건 예술이라고 생각했죠. 지금도 뭐. 근데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좀 되게 저 제 취향도 많고 맞고 또 그게 제일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말씀하셨지만 이제 화려함을 추구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상어형들 뭐 이런 형들이 뭐 거기에 뭐 꽃이 꽂혀 있고 뭐 이러면 비행 접시에 올라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이다 볶음밥이다 이런 데도 뭘 올립니까? 아니야 그 지금 정도, 많이 줄었지만 그 네네. 원래 짜장면도 고명이 한 10가지 있는 게 정석의 오리지널은 근데 한국은 뭐 이 오이나 뭐 계란이나 그런 뭐 네. 메추리알 뭐 이런 거 넣잖아요. 네. 중국 가니까 오리지널 가서 보니까 네. 한 10가지 고명에서 자기의 좋은 거를 넣고 우리 버무려서 먹는 거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한국은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한국은 한국 와서 또 한국화가 된 것이 한국의 중식이다 보니까 이게 중요리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 간에 많이 이제 뻗어 있는데 그 제가 세계 중요협회 회장 부회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전 세계 각국의 책임자들이 가서 북경이나 어디 가서 미팅을 하면 중요리가 더 세상 밖으로 나가려면 어떤 방식을 쓰는 게 좋냐. 제일 다 집중된 말 중에 하나가 현지화. 현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지. 변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 맞아. 옛날 그게 한식 세계화도 옛날에 그런 부분이었었지만 그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만 적용하게 되면 한국 음식 저기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 간에 케이팝이나 케이팝 이런 건 진짜 짱짱입니다. 저도 해외 많이 다닌 사람으로서 네. 한국에서 왔다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상당히 친근감을 나타내주긴 하더라고요. 뭐 해달라고 해요 혹시라도 형님한테? 아니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좀 만들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음악부터 이제 한국 음악으로 다 틀어주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일단 상당히 호의적이라는 그 느낌을 받고 또 항상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목례를 하든지 또 이렇게 미소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 저도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긴 하잖아요.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적이 대만 중국이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 대한민국 그 진짜 짱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느끼죠. 지금 형님 뭐 중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K 뭐 문화도 얘기를 했지만 형님 그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 가요가 어떤 게 있을까요? 형님 그 애창곡 이런 노래 좋아하는 노래 뭐 어떤 거 있어요 형님? 지금은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음악 들을 겨를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뭐 좋아했던 노래. 조용필 씨를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 아 용필 형 이번에 새로 나오셨는데 또. 그 옛날에 그 노래방 가면 그래도 100점 만점에 또 100점 또 많이 했었죠. 조금만 들어볼게요 형님. 어떤 거예요 형님? 아니 10년 20년.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제목만. 진짜 살짝. 제목만 형님. 제목만. 여행을 떠나요? 뭐 그런 것들. 아 여행을 떠나. 푸른 언덕에. 가수도 생각이 안 나요. 아. 둘, 셋, 넷. 뭐야? 저희가 떠나요. 가사 띄웠어요, 형님. 푸른 언덕에. 아 좋아요. 됐어요, 안 돼요. 배낭을 메고 둘, 셋, 넷, 헤이. 황금빛의 양 오!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했어. 예. 계곡을 향했어. 일단은 써. 서가 아니고 써잖아. 엽전 많이 드린 거야. 자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파두부에도 쓰이는 중국식 장의 한 종류로 대두와 누에콩을 섞어서 발효시키고 소금과 향신료를 섞어서 맛을 낸 이 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두반장, 2번 줄반장이었죠. 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네, 임숙정 님이 정답 1번 두반장. 마파두부 저도 자주 만들어 먹어요. 정희진 님은 1번 두반장이죠. 저도 셰프님 음식 먹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을까? 자. 셰프님 정답은 뭐죠? 네, 정답은 주방장 친구 두반장입니다. 와, 센스. 주방장 친구 두반장. 형님, 지금 뭐 주방장이라고 얘기했고 요즘에 이제 셰프라고 많이 하는데 상렬이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주방장 형님 이게 좀 더 좀 정겹거든요. 네, 그 형님은 어떤 단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감기는 것 같아요. 네, 다 쓰긴 합니다. 다 쓰긴 하는데 요새는 뭐 여셰프라고 많이 표현을 해주시니까 그냥 그것도 좋고 그냥 여주방장 뭐 이런 것도 다 쓰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습니다. 네네. 근데 약간 세련된 느낌은 셰프로 가주는 것 같아요. 약간 셰프도 아니고 약간 셰프 이렇게 해야 좀 세련됐잖아요. 여셰프님. 여셰프. 형님 그러면 저기 뭐야. 그... 네, 한국에서는 여셰프이면 중국에서는 내가 성이 여경래가 한국 이름이잖아요. 원래 이름은 류징라이 그래서 류스후. 스후가 되죠. 스후 스후. 스후 류스후. L.U. 루스부. 루스부. 스부 스부. 네. 자 오늘 조지자쇼에서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뜨상 제작 한정판 굿즈 가습기 겸 고속 무선 충전기 드립니다. 야 우리 형님도 요거 하나 예 드려야겠네. 네. 예. 가습기.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여경래 셰프님이 흑백요리사에서 이 두반장을 이용한 속꼬리 요리를 하셨잖아요. 그때 두반장 이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 두반장이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맛있죠. 약간 고추장이나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좀 그 그 안에 내용물을 보게 되면 약간 거칠고요. 그 약간 짭짤하지만 두반장을 갖고 음식을 만들 때 약간 단맛을 설탕이나 뭐 꿀이나 뭐 그런 걸 넣게 되면 이 배합을 하게 되면 되게 우리 입맛에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먹어볼 수 있죠? 중국집 이제 약간 고급 중국집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반 중국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또 재료 이렇게 공수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또 남는 것도 없어 동네에서 하면. 아하. 왜냐면 또 그 재료가 또 묵혀지니까. 저한테 오세요. 그러니까 스페셜 이렇게 직접 찾아가. 오리지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님이 저기 저쪽에 그 동네가 어디죠? 어드레스가 주소가? 지금 근무하시는 데가 강남 노브텔 엠버서드 있어요. 버서드 돈 좀 많이 벌어갖고 이제 예, 가야죠. 진출한다고 하지 우리는 외식이 아니고 진출. 뜨영 진출하실 때 저도 같이 진출하면 아니 거기는 아니 거는 특별한 사람이랑 가야죠. 뜨영 예예예. 자 문자 왔습니다. 예예. 신혜경님이 여경래 셰프님 집에서 볶음밥 잘하는 비법 꿀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하는 중국집에서 먹는 그 고슬고슬한 느낌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막 밥알이 막 날라야 되거든요. 네. 뭐 집에서 만약에 하실 때는 그냥 밥을 식당 같은 거는 약간 밥을 되게 하긴 하는데 집에 있는 밥은 혹은 이렇게 일회용 밥을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 대기였고요. 예. 네. 그래서 거기다가 파를 좀 약간 좀 많이 넣으시면 좋겠고요. 아, 대파. 파. 쪽파. 곱게 썰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양상추 같은 걸 좀 채스라고 안에 넣어주게 되면 이 씹히는 맛이 그 촉촉해지는 맛이 있어갖고 볶음밥이 되게 좋습니다. 대기업에다가 해먹어도 되니까 간편하네. 그니까요. 네, 그 양상추를 넣게 되면 양상추나 양배추 다 추천합니다. 가늘게 채스라고 제가 그때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밥이 촉촉해지면서 되게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밥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네. 그거 되게 좋아요. 그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간단하네. 그러니까. 예, 문자 왔습니다. 이상훈님은 여셰프 한식, 일식, 양식이 아닌 중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식 말고 또 다른 잘하는 요리도 궁금해요. 하셨어요? 그냥 중식은 약간 운명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국에서는 중국사람이다 보니까 네. 중요리를 하게 된 것 같고 우리 어머니는 한국사람인데 아버지가 중국사람이니까 너는 중요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용어나 이런 것들도 다 중국어로 된 것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짜장면이 우리 한국에서 100년 넘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짜장면은 혹시 무슨 뜻이에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 중요리가 바로 그런 개념이 많기 때문에 탕수육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장르는 별로 하는 게 없고 그 옛날 수미 선생님한테 한식을 좀 배웠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아. 잘하지는 못해. 맨날 혼나면서 배우긴 했죠. 맞아. 그럼 형님 수미대 그 그 짜장면은 뭐 어떤 뜻이에요? 이제 중국 발음을 그 한글로 표현을 하는데 짜가 아니고 중국 발음은 짜, 짜, 짱, 짱, 면, 면. 그 1, 2, 다 1, 2, 3, 4성 중에서 4성에게 세게 하는 거 액센트를 아~ 짜. 그 짜는 튀기다. 짱, 장을 튀겨서 만든 면 국수 요리. 아, 대박. 그래서 중집 앞에 가게 되면 이게 구수한 냄새 나는 것이 아~ 그 자, 춘장을 먼저 볶는 거지. 지금은 춘장을 볶지 않고 이제 볶음 춘장 같은 게 나오는데 이제 중집 가게 되면 구수한 냄새는 그 춘장을 볶음으로서 그 집에 이제 아~ 향이 나기 시작하는 거라서. 아 그게 어떻게 보면 나 여기 이런 곳이야 이러고 알리는 거네요. 네, 전단지네 춘장이.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광고요. 그러니까.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예 좋은 날에 문자 왔어요. 네 김영아님 네. 여셰프님 덕분에 중식이 더 좋아졌습니다. 오늘 저녁은 짬뽕 시켜야겠어요. 아 동네 짬뽕 맛있습니다. 우와 예. 우와 아이니 하고 네. 사랑한다고 해주셨어요. 예, 예. 예. 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문 닫아야죠 저희도. 예. 요거 끝나시고 형님 이제 그 큰 호텔로 가십니까? 네네. 아 이번에 예, 좋은 일이 되게 많이 있다고 형님. 예. 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 며칠 전에 저희들이 그 라리스트라고 그 약간 프랑스에서 그 정부에서 그 정해는 한국에 한 몇 군데 안 된 중식은 저희 포함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신라호텔하고 조선호텔하고 저희 식당이 선별이 됐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부심도 되게 많이 생겨서 좋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미식 백선이라고 100군데 맛있는 집을 했는데 또 저희 중식당이 또 선정이 헐. 돼가고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계속 예 그냥 뭐 좋은 일이 계속 예 적경사 맛있는 중 요리를 우리 가게로 드시러 오세요. 요새 가게가 자리가 없어서 정말 아니 계속. 그러니까 형님 많이 기다려야 돼. 좀 있으면 디셈버죠. 12월이죠. 디셈버. 예. 아유 아유 아유. 아 오늘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여 형님 오늘 가기 전에 꼭 한번 예 찾아뵙겠습니다. 짬뽕 아, 네. 먹으러. 오케이.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좋은 날에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내일 준비된 메뉴판은요 열렬이들의 법률 고민을 환기해 드리는 50원짜리 변호사 고승우 변호사 박지훈 성우 두 분과 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어 오늘 끝곡입니다. 어 우리 윤의준 PD랑 같은 성이네 윤실 형님의 아름다워 예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담당 PD 윤의준 왕작가 홍은혜 둘째 작가 황수빈 막내 작가 심세영이 기술의 김철민 내일도 대형 만나기 있기 없기 있기 고맙습니다. Hello, hello, hello.